광역 밴쿠버 부동산 위원회에 따르면 2024년 메트로 밴쿠버의 주택 판매는 좋은 모멘텀으로 출발했습니다. 2024년 1월 총 1,427채의 주택이 판매되었으며 이는 작년 1월 대비 38.5% 증가한 수치이지만 10년 계절 평균에 비하면 여전히 20% 낮은 수준입니다. 이는 작년 12월에 판매된 1,345채의 주택에 비해서도 증가한 수치입니다. 12월에 비해 1월 판매량이 이렇게 강세를 보였다는 것은 매물이 수요를 따라잡지 못한다면 시장이 다시 판매자 쪽으로 기울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. 2024년 1월에 새로 매물로 등록된 주택은 3,788채로 2023년 1월에 비해 14.5% 증가했지만 10년 계절 평균보다는 9% 낮습니다. REBGV 관할 구역 내 모든 주택의 기준 가격은 현재 116만 1,000달러로 2023년 1월 대비 4.2% 상승했으며 2023년 12월 대비 0.6%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REBGV는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여 2024년 말까지 주택가격이 2%에서 3%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. 이러한 초기 강세 신호가 지속될지 일시적인 현상일지는 2월 주택 판매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.